기아 타이거즈 드디어 이제 지긋지긋한 9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어제 NC와의 이 5위 싸움 정말 중요한 3연전 아니겠습니까? 아, 첫 단추를 잘 꿰면서 지금 NC와의 승차 다시 한번 1.5경기 차로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양현종 선수의 또 이 안정적인 호투가 참 돋보이는 경기였는데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홀투를 펼치면서 연패 탈출에 발판을 놨습니다. 아울러 올 시즌 소화 이닝수 170.1이닝으로 늘리면서 KBO 리그 최초 8시즌 연속 170 이상 이닝 이상을 또 투구를 하는 대기록을 또 써냈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도 전구단 상대 승리 그리고 NC와의 승차도 이제 벌릴 수 있는 참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사실 이제 9연패에 빠졌을 때 사실 뭐 어느 팀이나 똑같겠습니다만 이 장기적인 연패에 빠졌을 때 팀 분위기 아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9연패 했는데 팀 분위기가 네. 좋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2, 3연패까지는 그런가 부터 해요. 내일 이기면 되지 싶거든요. 근데 4, 5, 6 가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안 풀린다. 뭘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진짜 누가 한 명 미쳐갖고 없는 세 개씩 치고 이런 건 아닌 이상 네. 그마저도 어려울 뿐더러 벤치에서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얘기를 뭐 나왔으니까 제가 6연패에서 7연패 넘어가는 그 7연패 게임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전상현 돌아온 날. 아. 전상현이 저기 6연패 하는 그 게임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이제 첫 등판을 했는데 게임 전에 김종국 감독이 전상현은 뭐 필승조처럼 뒤에 7, 8회가 아니라 선발 다음에 1위가 5이닝만 먹어주면 6회부터 우리 불펜으로 쓸 거고 한 6회나 앞쪽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덜 부담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네. 선수를 사용을 하겠다. 하이리버리지 상황에서 안 쓰시겠다는 거죠. 그 뭐 당연히 그렇게 주로 하니까 했는데 그리고 방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속도 상하고 좀 힘도 드는데 우리 타선이 지금 하락세에 사이클이 걸려있다. 네. 근데 어쨌든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잘할 거다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편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5회 말에 4점을 주고 6교체에 5점을 냈잖아요. 네. 0대4에서 5대4로 뒤집었단 말이죠. 연속 안타 막 나성범 속까지 연속 안타 막 치고 막 와 분위기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6회 전상현이 올라온 전상현이 맞았어. 아니 네. 김종국 감독 쓰겠다고 한 대로 썼고 제역전이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전상현을 썼어야 되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타선이 안 된다고 막 힘들어했는데 타선이 서졌단 말이죠. 근데 불펜을 냈는데 불펜이 안 돼요. 괜찮았던 불펜이 또 안 돼. 뭐래도 안 된다니까. 그런 순간에 풀린다. 분명히 와요. 네. 그리고는 6, 7, 8, 9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끊어질 만한 있으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꼬인다. 네. 선수단 훈련할 때도 보면 차분하게 해요. 별 그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하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시끌벅적한 맛이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훈련할 때 활기가 안 차면 약간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연패인 팀은 대체로 그래요. 자, 가자, 와. 이게 좋은데, 안 된다.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돼. 아, 맞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아가 참 이 9연패까지 가는 기간 동안 사실 뭐 돌아가면서 부진한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방망이죠. 방망이 타격. 첫 6연패 기간 동안 득점권 차율이 1할 3푼 3리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팀 타율이 2할 4푼 7리인가 6리인가 그랬어요. 못 친 게 아니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방망이 자체가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자가 2루만 가면 얼어. 나가면은 못 들어오니까, 네. 못 불러들이니까. 주자가 2루에 가면 방망이를 들고 얼고 3루에 가면 방망이를 안 들고 나가는 느낌? 아하. 그럼 득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 0점, 1점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니 FC 타이거즈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네, 또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아, 잠깐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이렇게 보게 돼요. 아. 기자실에서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화장을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게 돼요. 야 이렇게 안 풀리냐 네. 이런 느낌으로 어?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참. 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벤치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뭔가 씌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벤치도 그렇고 모 선수의 표현을 그대로 해드리지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네 싶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진짜로 지금 쭉 보니까 에나님께서 어제 경기 끝나고 울었어요. 5위가 문제가 아니라 긴 연패는 선수나 팬에게도 너무나도 또 잔인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민들레 오빠님도 기아가 연패하는 기간에 야구 관련된 거 더 보면 혈압 터질까봐 못 오셨다고. 이게 사실 선수들도 이 벤치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또 팬들 아니겠습니까? 팬분들께서 또 진짜 연패 탈출하면서 그나마 이제 심적인 부담을 살짝 좀 덜어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이 한남자 감독 김종국 감독의 그릇된 용병술이나 작전 투수 교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었을까 이 연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김종국 감독의 현장의 뭐 저 벤치 워크라고 하죠. 네. 벤치 움직임이 막 이상적이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좀 제가 팬분들께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자면 네. 대부분의 비판 혹은 비난은 결과론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때 왜 대타 안 썼니? 그때 왜 투수 안 바꿨니? 그럼 꺼꾸리랑 바꿨을 때 맞아 왜 바꿨니? 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나고 열받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김종국 감독 바꿔라 나가라 이렇게까지 는 안 가셨으면 1년 차인데 벌써 참을 네. 만큼 참았다 네. 김종국 아웃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했는데 초보 감독의 한계는 있어요. 뭔 소리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1년 차 2년 차 선수들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 잘될 때는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쭉쭉쭉쭉 올라가요. 탁 꺾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쭉 빠져요. 아. 그러면 그 뭐야 그때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훈련을 좀 쉰다던가 어디 가서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 혹은 분위기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젊은 선수들 그런 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고 왜 있다고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러고 타고 있어요. 들어간다. 막 배트 더 열심히 돌리고 그게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형들이 얘기해줘도 그거 안 들어와 내 귀에. 내 머리 안 들어와. 혼자 막 이러고 뭐,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차 감독이라고 다르겠냐는 거죠. 그쵸. 경험이 없게 매한가지거든. 코치로는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코치는 이것만 하면 되는 자리지만 감독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초보 감독의 한계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5강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니까 김종원 감독을 제가 지금 전적으로 실드 뭐 프론트 아니고요. 실드 전문 기아 프론트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하는 시행착오는 무조건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얘기를 겪고 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좀 연패 기간에 벤치에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답답. 한 모습? 그래요. 그런 부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타격이 안 풀리고 이게 득점권에서 네. 주자를 못 불러들인다는거 네. 타수 변경이라든지 살짝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꽉 막힌 것 같이 운영을 네. 한다. 이런 비판도 또 있었고 벤치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벤치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안 될 때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업을 바꿔준다든가. 근데 딱히 그런 모습이 뭐 박찬호 한번 빼준 거? 저한테는 그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해 비판을 받아야죠. 지니까. 지는데 왜? 결과적으로 지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민들레 오빠님도 저는 김종국 감독님 아직 경험 부족이라고 봅니다. 코치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감독이랑 같을 수가 없지요. 또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네, 네, 아쉬움이 있죠. 이 베테랑 감독님들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팬분들께서도 충분히 저는 성에 안 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면 10개 구단 감독들 전부 사퇴에 아웃이 넘쳐난다고 사흘 프로스트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참 스트레스도 많고 참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5위 싸움 결국에는 어느 팀이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이 5위 경쟁. 뭐 일단 제가 모든 기자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아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5위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왜냐면 오늘 게임 전 기준으로 1.5경기잖아요. 그렇죠. 1.5경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뒤집기가 어렵다.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 경기를 따라 잡았어요. 네. 0.5 경기를 앞섰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경기 지면 또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안정권으로 가려면 그 이상 이겨놔야 돼요. 사실 1.5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쪽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그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아가 오늘 게임하자 잡는다? 그러면 저는 거의 뭐 박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만약에 오늘 잡아서 2.5경기 차로 네. 벌어진다면 이제 NC 입장에서 조금 쫓아가기가 어려워 보이고 네. 만약에 오늘 혹은 이제 내일까지도 이제 NC 다이노스가 잡아내면서 순위 한번 뒤집으면 모를까.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아 타이거가 조금 기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선발 투수 한번 볼까요? 루친스키 선수 8승 11패 올 시즌 좀 승운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만 3.04의 평균 자책점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요. 임기영 선수도 3승 10 2패. 아, 임기영 선수도 더하네요. 4.13의 평균 자책점인데 아이고 둘 다 이렇게 좀 운이 없네요. 올 시즌에. 네. 운도 없고 뭐 특히나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김정욱 감독이 아, 잘 던질 때 승 챙겨가야 되는데 미안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 워낙에 또 이제 마장수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루친스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둘이 잘 보면 둘 다 상대에 약해요. 저기 뭐야 루친스키는 기아전 올해 한 경기 나갔는데 6이닝 5실점. 어우 많이 무너졌네요. 네. 임기영 선수는 세 번 나가서 3패. 3패. 네, 7.53. 와, 이런, 7점대. 네. 어이구야. 근데 이게 제일 첫 경기에서 자빠져가지고 네. 그 뒤 두 경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기록을 보니까 네. 최근 두 경기 보면 6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이에요. 네. 그러면 6에 4에 5에 3이면 아주 자빠진 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선발로서 그냥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건데 제일 첫 턴이 5이닝 미만의 실점이 많아버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선발 매치업에 있어서는 사실 네. 뭐 루친스키 선수가 조금 이제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네.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승패 예측. 저는 이게 NC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아가 이기잖아요. 그래도 기아가. 그러니까 어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저는 꽤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 이제 해보자. 네. 그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홀가분해지면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영 선수가 NC전에 그 전에 두 경기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근데 반면에 루친스키는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올라온다는 점. 그러니까 이름값만 놓고 보면 루친스키가 위인 건 맞는데 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NC는 어제 패배가 야 잠깐 이거 이겼으면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쵸. 이러고 졌잖아요.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를 낸 건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어제 기아가 결과적으로 10안타를 치고 3점밖에 못 냈다는 점은 아쉽지만 네. 어쨌든 3-1로 나름 깔끔하게 이겼어요. 빠따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개 안타를 쳤고 몇 게임만 세 게임만인가 두 자리에서 안타를 쳤고 네. 에이스가 잘 던졌고 불펜이 잘 막았고 수비도 실책 없이 나름대로 아 나름이래 실책 없이 철벽 수비했고 네. 그러면 공수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연패 탈출의 과정이 또 네. 좋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대 0, 11대 0 이렇게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네. 이겼으니까 그 과정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쩔림. 어제 추가점이 없었어서 좀 불안해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도 3점밖에 내지 못했다는 그렇죠. 점. 그 부분은 좀 걸리긴 하죠. 이제 득점권에서의 확실한 해결사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다는 네. 점은 확실히 좀 그 이 팬분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9연패를 끊어냈다는 거에 또 큰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